여기. 솔직히 당황했는데. 이렇게 뭐야? 이제 마우스가 2 이상 하긴 좀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나 말고 다른 마우스 왜 여기서 뭐 하냐 얘. 오직 이번엔 제대로 쌌네. 이겼다. 아, 아까 268만 안 맞았으면 됐는데. 뭐야 저거? 요 마우스 빨리 처리해야 돼, 여러분들이. 아, 이 육감이. 마우스한테 걸린 것 같아. 씨발. 여기서 서서 막으면 되지.
이걸 그냥 캡하네. 상대 오식이 일반 유전이에요. 51.5. 레오도 잘했네. 아군 마우스는 도대체 뭐를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이 판에서 봐야 될 거는 그냥 오식이랑 라인전을 할 때 마우스의 행동이에요. 마우스는 크게 세 군데 약점이 있거든요. 하부랑,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이제 볼때기. 그 다음에 티타임을 세게 줬을 때 요 옆면. 그게 요 세 개가 약점인데, 기본적으로, 상대한테 그 약점을 안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상대가 엄청 고관통이 아닌 이상, 티타임을 적당히 잡으면, 측면도 안 뚫리고, 하부도 안 뚫리는 각을 완성을 시킬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볼때기인데, 볼때기를 자신이 먼저 쏘면 좋겠죠.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이고, 내가 먼저 포를 쏘고 이제 포탑을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이제 상대 입장에서도 난처하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데, 포탑 티타임도 답은 아닌게 이렇게 티각을 주면 또 여길 때려요. 포방패 이 부분이 살짝 수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우스는 너한테 나한테인데 이제 어떻게든 상대 탄을 튕기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상대가 자라한 유저고 고관통 전차를 타고 있으면 그냥 뚫린다 생각하고 너한테 나한테 하면 됩니다. 세팅은 경화강 장전 터보고요. 이제 터보는 채권 터보 박아놨고 저번에 준 거. 수직은 딱히 필요가 없어요. 마우스의 기동의 힘이 200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이제 하도 전차가 느리다 보니까 좀 마우스에 비해서 200에 비해서 기동의 힘이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마우스 세팅은 경화강, 장전, 채권 터보, 뭐 포상 터보도 괜찮고요. 그 정도면 되고, 계량은 이제 뭐 이렇게 왼쪽, 왼쪽, 오른쪽, 네 번째 건 역시 안 하고 왼쪽 해서 이제 내구도와 시야, 명중, 이제 궤도 성능까지 이렇게 챙기는 걸로 세팅을 하면 됩니다. 마우스는 지금 제가 보여준 세팅 말고는 딱히 할 만한 게 없어요. 뭐 하나는 이거 할 수 있겠네. 기동 슬롯을 만든 다음에 화력이 아니라 여기다가 일반 채권을 일반 터보를 넣고 그 다음 장전기를 이제 따로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 터보면은 기동으로 하고 이렇게 쓰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독일 초중전차 마우스였고요.